네, 뉴욕 증시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다우 지수는 2.79%, S&P 지수는 3.88%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4%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4.68%가 폭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FPCB 연성회로 기판을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용 FPCB가 경쟁사에 철수를 하면서 뉴프렉스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PCB에서 지금 경쟁사 쪽에서 PCB 수요가 집중 처리하면서 PCB 수요가 뉴프렉스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점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베트남 쪽으로 생산 시설이 이전되면서 생산 단가가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더욱더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가장 중요하게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용 FPCB를 솔벤더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솔벤더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VR 출시나 기존 제품의 판매가 증가된다면 큰 매출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기 한 대당 FPCB의 적용 개수가 기존의 4개에서 5개로 증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전장용 FPCB로도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전기차 생산업체로부터 이제 약 전기차 배터리용 FPCB를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매출 2,500억, 영업이익이 300억에 가깝게 증가한다면은 현재 시총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5,900원,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300원 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뉴플렉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가 폭락을 한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전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시작은 하락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선행 PBR 0.9배인 2,510포인트를 하회한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새벽에 일어나는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들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은 경계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기다리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권에 놓여있는 개별주들에 대한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내일 있을 예정인 FOMC 회의 체크를 해야겠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예상하고 저평가된 종목 매수도 신중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